안녕하세요.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의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 미나미 도호쿠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 살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당분간은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해안가 주변에는 가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진이 났습니다. 오전 3시 10분에 5월 5일 5.3의 강진이 났고요.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지금 4월 23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4월 23일 날이 후쿠시마에서 4.1이 났고요. 그 다음에 4월 24일 날, 3.5 또 후쿠시마. 여기가 미야기현 현입니다. 보시면은 후쿠시마에서 4월 23일, 그 다음에 4월 24일. 다음에 4월 25일 날 미야기현, 5월 1일 날또 미야기현 한 번, 그다음 5월 1일 날 규모 6.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 미야기현도 3.8. 그 다음에 또 5월 4일 날 미야기현 3.4.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늘 강진 났죠. 5.3. 8번에 4월 23일 이후로 8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미야기현, 미나미 도호쿠에서.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보름 텀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강진이 났, 동일본 대지진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미야기, 대지진. 뉴질랜드, 미야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정말 계속 해가지고 이두 개의 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파피아로 해서 이렇게 제펜으로 올라온 이 라인과 그 다음에 그 마리아나로 올라온 이두 개의 라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지진을 보면은 어제 오전 3시에 미야기현에서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에서요. 그 다음에 도쿄라에서 저녁 7시 14분에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즈오카현 동부에서 저녁 7시 27분에 2.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지산 폭발과 그 다음에 그또이그 도쿄도 다마시에서 지진이 났었죠. 수도권의 대폭발을 지금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지산도 그렇고요. 어제 그 기후현에서 히다에서 지진한, 히다는 대지진이 있던 과거에 히다 산맥에 대한 폭발도 염려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4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 그럼 4월 23일, 4월 20일부터 오늘 5월 1일까지 과연 이 남태평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0일 뉴질랜드 케르메다에게서 시작을 했습니다. 케르메다에게서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이 시작이 됐죠. 4월 20일부터요.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라인이 뉴질랜드, 지스번, 케르마덱, 그 다음에 어디죠? 피지, 저기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통가, 뉴칼레도니아, 로얄티, 이 라인이 움직여서 파피아에서 Y자를 그리죠. 이런 라인이 4월 20일 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4월 20일 저녁 10시 4분 10초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4월 23일 날 지금 후쿠시마에서 4.1의 강진이 났죠. 그럼 이 라인만 볼, 우선 이 라인은 우선 첫 번째 라인입니다. 우선 4월 20일부터 우리가 이 라인이 움직인다는 것을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마리아나가 움직이죠. 4월 21일. 마리아나가 4월 21일 움직였습니다. 이제 4월 20일에 뉴질랜드에서 케르마덱에서 움직여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4월 21일에 마리아나에서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두 개의 라인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마리아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서
뭐 보통 한 이즈에서 이즈 제도에서 통상적으로 치게 되는 거죠. 이두 개의 라인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으면 4월 20일과 4월 21일에 4월 20일 뉴질랜드, 4월 21일 마리아나에서 두 개의 라인이 제펜을 향해서 움직였구나. 그래서 4월 23일 날 후쿠시마,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미야기에서 6.8의 강진이 났구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진상입니다. 미국 USGS고요. 보시면은 이즈 제도에서 역시 4월 21일 날, 22일 날 저녁 11시 11분 44초에 이즈 제도에서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즈 제도에서요. 그래서 이즈 제도에서 이제 이곳에서 발생을 하면서 21일 날 마리안을 출발해서 22일 날 이즈까지 온 지진이 이제 23일 날 후쿠시마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역시 미야기안을 치고, 그래서 4월 23일 날 후쿠시마 4.1, 24일 후쿠시마 3.5, 25일 미야기안 3.1, 5월 1일 미야기안 3.5, 5월 1일 미야기안 6.8, 5월 1일 미야기안 3.8, 5월 4일 미야기안 3.4. 그래서 오늘 후쿠시마까지 이 지진이 다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본의 지진을 보기에 앞서서 이 남태평양과 이두 개의 라인을 항상 봐야 됩니다. 이두 개의 라인을 항상 보면서 아, 이쪽 라인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제펜으로 치고 오겠구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개의 라인을 항상 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 대만도 항상 봐야 됩니다. 대만 상황을 보고서, 아, 왜냐면은 대만을 거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대만을 지금, 대만을 쳤다 그러면, 아, 그러면은 대만, 이런 상황에서의 대만을 친 거는 제펜을 칠것 같다. 그럼 언제쯤 칠 거라는 거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난세이 제도에서 만약에 칠 경우에는 우리가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큰, 남해안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해안에 이 류쿠해구와 오키나와 트라프에서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난세이 제도에 있어서의 그 남해안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난세이 제도 쪽에 태평양에 특히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걸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그 항상 이그 다음에 이두 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것도 봐야 되는데, 쿠릴 열도와 알류산 열도, 이 위쪽에서 치고 올라, 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우리가 어제 또한 봤죠. 당 대지진 날 때의 그 알래스카와 쿠릴 열도와의 상관관계. 우리가 이런 것, 얘가 어제만 본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계속 얘기를 했죠. 까지 계속해서 그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그 후쿠시마의 오늘 이 강진은 단독으로 그냥 갑자기 발생된 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 5.3의 강진은 이 4월 21일, 4월 20일, 4월 20일 뉴질랜드 캐리맨에 대한 4월 21일 마리아나를 출발한 그 지점에서의 지진들이 지금 계속 일본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4월 20일 뉴질랜드 캐리맨에 대한 4월 21일 마리아나 제도를 출발한 지진이 이제 뭐, 후쿠시마를 치고 미야기 6.8 올라왔는데, 그래서 어저께 또 미야기를 치고 오늘 후쿠시마 쳤죠, 지금 5.3. 근데 어제 시즈오카현 동부를 친이 지진은
이건 역시도 이 4월 21일 뉴질랜드 마리아나에서 올라온 그 진의 영향이라면 간또에서 이민함이 간또 지역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러한 지진이 이번에는 올라왔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니나고 이즈에서. 그렇다면은 시즈오카에서 어제 동부에서는 규모가 작았지만 5월 1일 미야기현의 6.8의 강진 정도의 내륙 지진이 시즈오카현에서 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똑같은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4월 20일 날 출발한 그 뉴질랜드 4월 21일 날 출발한 어디죠? 저기 그 마리아나에 특히 마리아나에 출발한 그 지진이 미야기현 5월 1일 날 6.8을 치고 또 오늘 4.8 후쿠시마를 쳤다면 그리고 어제 시즈오카현 동부를 쳤다면 시즈오카현 동부나 야마나시 아니면 도쿄도 다마시를 친 것이 이 지진의 영향이라면 한번더 시즈오카나 이 도쿄도 다마시 근처 야마나시라든지 후지산 근처를 또한번한 6점대, 7점대로 칠 수도 있다, 내륙으로. 그럴 경우에는 일본에 큰 피해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내진 설계가 잘 됐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든 건물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7점대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피해가 내륙에서 날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그랬습니다.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이에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리아나에서 올라온 그 지진이 시즈오카 동부를 어제 친 건지, 그리고 그제 도쿄도 다마시를 친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다른 루트로 올라온 지진인 건지. 그건 우리가 한 2, 3일 정도에서 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